같고, 그 다음에 third 틀렸던 거 있었네. 그치? 이제 안 틀릴 수 있겠어요? fourth 하고? 그 다음에 race는 아까 그 틀렸죠. C가 쓴 소리는. 오케이.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VM 1회 22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복하는 2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복화 수업을 통해서 뭐 파닉스 까먹지 않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그쵸? 단어도 익히고요. 그래서 얘는 leaf 뜻은 그렇죠. 나뭇잎이죠. 리프. 그럼 이 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애는 이나 애가 돼요. 여기서 이가 됐고요. leaf 나뭇잎이죠. 오케이. 리프. 이거 무슨 시죠? 그러면 셀수 하나 있을 때는 a leaf라고 하는데 여러질 때는 여기다 s를 붙여야 되는데 자 그냥 s를 붙이면 이런 소리를 내야 돼. 그리고 소리 되게 힘들어. 그래서 여럿이라고 할때 어떻게 하냐면 하고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은 v로 바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나뭇잎들이 되는 거예요. leaves 이렇게 돼요. 그냥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만 생각해 두세요. 예, 계속해서 t 뜻은 차죠. 다음에는 monkey 원숭이죠. Monkey. 헤이 잠깐만요, 좀 바꿀까? 계속해서 얘 했고 얘는 donkey 쓰는 방법은 D O N 잠깐만 D O N K E 그렇죠. E Y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E, 그렇죠. EY가 A나 E가 될수 있어요. 그다음 grain 쓰는 법 그렇지. EE가 무슨 소리 낼수 있다? E, 그렇죠. Green. 그다음 계속해서 honey 쓰는 법 그렇지. 셀수 그렇죠. 물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수 없어요. 그 말은 허니 하지도 않고 허니즈 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트리 쓰는 법 그렇지. TREE 무슨 시고 셀수 하나 있으면 어 트리고요. 여러 있으면 트리즈 하면 돼요. 계속해서 B. P. 다음. Seed. 무슨 시죠? Seed. 이름 시죠. 셀수 하나 있으면, 둘 이상 있으면, Seeds. 다음. C 쓰는 법. 그렇죠. EA가 또 E 됐어요. C. 다음. Meet 쓰는 법. 그렇죠. 이거는 eat인데 이건 뭔 뜻이죠? 그렇죠. 먹는 건 역시 고기야, 그렇지? 아닌가요? Meat. 예, 예빈이는 고기가 좋아, 생선이 좋아. 알겠습니다. 얘셀수 있을 것 같아요, 셀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마시는 차야. T죠. 아까 했죠? 타고 다니는 차는 car, 그렇죠. 그럼 key. 오케이, well done. Very good. 선생님, 전화 안 돼요. 오케이.